자,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, 형사성의 목적. 이건 목적은 실체를 밝히는 거죠.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. 늘 하는 거잖아요. 그다음 이번에 실체진실주의란 이건 적극적인 게 있고 또 소극적인 게 있습니다. 오늘날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에 더 입각해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도 했죠. 그다음에 4번에 구속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. 그쵸. 이 구속기간이라는 것은 구속상태에서 심리를 하고 재판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. 됐죠?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왔던 거다, 그죠? 4번은 또 그대로 나왔습니다, 그죠? 1번, 2번이 기존에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나온 지문은 절대 아니에요. 1번, 2번 같은 경우에. 근데 1번, 2번 같은 경우에 우리 테마 강의할 때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내용들이거든요. 그런 이해의 어떤 틀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니까요.